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5월 1일자 기사네요. 98세 우크라 할머니 홀로 10km 걸어 러 점령지 탈출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그 98세면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10km면은 참 대단했겠네요. 할머니가 엄청 많이 노쇠하고 늙었는데요. 98세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홀로 거의 10km를 걸어서 러시아 점령지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탈출 과정에서 헤어진 가족과 무사히 재회했다고 합니다. 일일 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은 리디아 스테파니우나 로미코우스카 할머니는 지난달 24일 러시아군의 진입으로 전투가 격화되자 가족과 함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동부의 최전방 마을인 오체레네네 티네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미코우스카 할머니는 우크라이나 국립 도네츠크 경찰이 지난 29일 소셜미디어에게 게시한 영상 인터뷰에서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잠이 깼다. 너무 무서웠다. 며 자신이 직접 지은 집이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된 다음날 25일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은 집이 파괴되니까 참 거기에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게 되겠죠. 할머니는 출발 당시 혼란 속에서 아들과 두 며느리 등을 가족과 헤어지게 됐다. 전쟁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또 운명처럼 또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죠. 총탄을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많이 가족들이 이상 가족을 만들죠. 전쟁이. 젊은 가족들은 우회로를 자신은 주도로를 탈출로 택했다는 거예요. 가족 중 한 며느리는 며칠 전 파편에 맞아 다치기도 했다고 그러고 한 손에 지팡이 다른 한 손에 쪼개진 나무 조각을 들고 몸을 지탱한 할머니는 음식과 물이 없이 온종일 걸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98세 할머니가 음식도 없고 물도 없이 온종일 걸어서 그걸 탈출했다니 참 대단하네요. 아유, 그 걸어서 차도 자동차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탈출했다니 늙은 노쇠 몸에. 그러나 피란 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이나 넘어져 쉬어야 했고 한 번은 잠을 자고 나서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힘이 붙이니까 아무데서나 잠을 잤겠죠. 할머니는 한 번은 균형을 잃고 잡초 속으로 넘어졌는데 잠이 들었고 잠시 후 계속 걸었고 그리고 다시 넘어졌다 하면서 하지만 일어나서 조금씩 계속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점령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넘어지면서도 또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면 또 걷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홀로 길을 걷던 할머니는 저녁이야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군인들은 다음날 최전방 지역 시민을 대피시키는 경찰부대 화이트 엔젤스 할머니를 인계했으며 화이트 엔젤스는 할머니를 피난민 대피소로 데려간 뒤 가족에게 연락했다고 파블로 디아첸코 경찰 대변인 전했습니다. 참 가족을 만나서 다행이네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살아남았다는 할머니는 나도 이 전쟁을 겪고 있으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게 정답이에요. 전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번 전쟁은 그때 2차 대전과 다르다. 당시에는 불에 탄 집이 한 채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타선 그전에는 그냥 전쟁 총알 구멍, 건물에 총탄 구멍만 났는데 지금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천신만고 그때 탈출에 성공한 할머니는 뜻하지 않는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은행 중 하나인 모노뱅크의 올레 호로코우스키 최고 경영자는 지난 30일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할머니에게 집을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잘했네요. 호로코우스키 최고 경영자는 모노뱅크는 니디아 스테파니아우나 할머니에게 집을 사줄 것이며 그녀는 이 가증스러운 것 러시아가 우리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난민 대피소에 머물던 할머니는 나중에 손녀가 데려갔다고 오체레티네 행정부 책임자 미콜라 코발렌코가 지역 공영방송 서스 필레 돈바스에서 말했습니다. 참 98세 할머니가 2km를 걸으면서 잡초에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잠들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힘겨운 탈출을 했네요.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는 전쟁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갖다 주는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정치 지도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보복이 반복되고 파괴가 지속되는 한 국민들의 삶은 산산조각으로 깨지는 것을 오늘 98세 우크라이나의 할머니의 생존을 위한 탈출에서 엿볼 수 있으며 현대전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그냥 그전에 2차 대전 때를 다 겪었던 할머니가 그전에는 집은 그대로 있고 총알장만 좀 박혔겠죠. 그러나 지금 현대전은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이 할머니에게 집을 순삭했다는 후원자가 나와서 다행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러는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고 주변국은 이들의 총탄이 멈추도록 주선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참 그 용감스러운 그 98세 할머니에게 참 박수를 치고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5월 1일 98세 우크라 할머니 홀로 10km 걸어 러시아 점령지 탈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